화장실에 가니까 소변에 혈류가 약간. 이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붉은 그 혈류가 나오더라고요. 어디 아프지 않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 같은데 소변을 봤는데 빨갛게 소변이 나왔다고 하면 좀 방광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빨리 방광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는 것들이 권유되고 있습니다. 환자로서는 결정하기 쉽지만은 않았죠. 그래서 굉장히 저도 걱정을 했죠. 수술 전과 유사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만족도는 인공방광이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지 됩니다.